네, 평창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 행사가 내년 2월에 강릉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. 올림픽 유치 단계부터 발벗고 나선 평창 주민들은 왜 평창이 아닌 강릉이냐며 강하게 항의하고 나섰습니다. 신효만 기자입니다. 강릉 개최! 결사 반대! 결사 반대! 두꺼운 패딩 점퍼를 껴입고 피켓을 든 평창군 주민들이 소리 높여 구호를 외칩니다. 굵은 눈발이 내리는 날씨에도 평창 군민 1,400명은 이곳 춘천에 위치한 강원도청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. 주민들은 평창올림픽 기념행사를 평창이 아닌 곳에서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. 군민들을 무시하고 강릉에 가서 1주년 행사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평창 군민들은 분노를 터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평창 주민들은 올림픽을 개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강릉에서 기념행사를 하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. 우리는 가운데 분란을 만들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. 평창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. 강원도는 평창군 내에 12,000명 규모의 기념행사 인원을 수용할 시설이 없기 때문이라며 강릉 개최 이유를 밝혔습니다. 굉장히 그 규모가 있어야 되거든요. 평도면서는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2,300명밖에 안 되거든요. 하지만 평창 주민들은 평창올림픽이 전 세계인들에게 평화의 올림픽으로 기억되고 있는 만큼 화려한 규모가 아닌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는 행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TV조선 신유만입니다.